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성희입니다. 우리 시장이 또 1을 냈습니다. 코스피는 3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2700포인트를 눈앞에 두고 있고 코스닥은 9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원 환율이 100원선마저 내주면서 1097원에 마감했는데요. 2년 6개월 만입니다. 장중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지 않던 외국인도 환율의 하락에 장 막판에 2천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환율의 하향 안정화가 자금 유입의 효과는 있지만 또 너무 가파르다는 우려의 시각도 빼놓을 순 없겠습니다. 이렇게 지수는 잘 가고 수급도 좋은데 모두가 웃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게임주들이 큰 상승으로 시장을 이끌었지만 양시장 모두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았는데요. 업종과 종목들의 차별화 장세에서 어떻게 해야 시장의 흐름을 잘 탈 수 있을지 이슈와 전략 함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간추린 경제 뉴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증시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3대 지수 모두 상승권에서 움직였고 다우지수는 3만 포인트를 재차 넘기도 했는데요. 화이자사가 백신의 일부 원재료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출하를 절반으로 줄일 거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이 보고에 화이자의 주가는 2% 가까이 하락했고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여야 지도부가 대선 이후 한 달 만에 추가 경기 부양책 협상을 재개했습니다. 초당파 의원들의 9천억 달러 규모의 부양안을 민주당 지도부가 수용한 가운데 공화당 측도 연내 타결을 낙관했는데요. 이 부양안을 거부했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연내 부양책 협상 타결에 대한 희망적 신호를 봤다며 합의가 가시권에 들어갔다고 언급하면서 입장 변화를 보였습니다. 오펙 플러스가 내년 1월부터 하루 50만 배럴 증산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하루 770만 배럴의 감산량이 720만 배럴로 줄어드는데요. 오펙 플러스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난 4월 역대 최대 규모인 하루 970만 배럴 감산에 합의한 이후 그 규모를 단계적으로 줄여서 내년 1월부터는 하루 580만 배럴 감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유 수요 감소가 개선되지 않아 이 소규모 증산으로 타협한 건데요. WTI는 0.8% 오른 45.64달러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71만 2천 건으로 전주 대비 7만 5천 건 줄었습니다. 2주 연속 증가한 후에 3주 만에 감소한 건데요.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한 후 가장 낮은 수준이고 전망치도 크게 밑돌았습니다. 코로나19 급증과 영업 제한 조치에도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이지만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해서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마감 시황 함께 확인하시죠. 간밤에 뉴욕 3대 지수는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장중에 3만 포인트 넘기도 했지만 0.29% 상승으로 29,96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0.06%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3,666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입니다. 0.23% 상승했습니다. 12,377포인트로 어제 장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글로벌 시장의 중심 이슈를 점검해드리는 브라이언의 월가톡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글로벌 전문위원 브라이언 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볼 텐데 오늘도 준비해 주신 이야기부터 바로 들어가 볼까요? 네, 지금 미국 증권 시장은 계속 비관적 뉴스는 시장이 멈춰 있고 네. 낙관적 뉴스 나면 시장이 엄청 뛰고 맞아요. 그래서 한 며칠 동안 시장이 올라온 이유는 이제 다시 또 지원금 뉴스가 나왔죠. 네네. 이제 다시 공화당이랑 민주당이랑 다시 이제 합의해서 이제 드디어 나올 거다. 네. 그런 뉴스가 나오는데 저는 12월 달에 항상 보면 이런 미국은 산타클로스 랠리가 있죠. 딱 일주일 전에 마감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크리스마스 딱 그때 펀드 매니저들이 네. 대충 이렇게 자기의 펀드를 드레싱하죠. 그러니까 이걸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그러죠. 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있는데 그 end of the year, annualized 그 return이 되게 중요하니까 네네. end of the year 그 펀드 매니저들이 리포트를 하잖아. 자기 뮤추얼 펀드에 얼만큼 올랐나.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좀 더 업 시키려고 그게 드레싱을 해요. 그래서 네. 창문도 윈도우 드레싱하면 커튼도 이쁘게 하고 펀드 매니저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12월 달은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아침에 보니까 1,400명 케이스가 넘었어요. 코로나. 네. 그렇게 심해지는데 아직 시장은 가만히 머물고 있고 좋은 뉴스는 계속 최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네. 코스피도 똑같지만. 그래서 제가 좀 집어봤는데 2022년이 2022 넘어가면 2021년은 어떤 걸 좀 어떤 이슈가 염려가 돼가지고 시장에 영향을 줄까? 저한테 시청자들이 나는 항상 영어로 doom and gloom 아니냐? 항상 네. 증권시장은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뭐 크립토 내가 크립토 전문가 그냥 암호화폐 전문가 아니냐 그런데 네. 아니에요. 저는 패턴을 읽는 사람이고 시장의 심리를 읽는 사람인데 네. 지금 시장 특별히 증권시장 쪽은 심리가 갈 때까지 갔고 그리고 패턴은 갈 때까지 갔다. 왜냐면 그 패턴의 엘리파동을 얘기하면 5차 큰 사이클가 지금 그려져 있어가지고 이게 좀 얼만큼 더 늘어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슈거리가 뭐가 어떤 이 시장에 나쁜 영향을 줄까? 네, 근데 집어봤는데 네.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좀 문제예요. 인플레이션이 문제에 있다가 디플레이션 하는 건데 이건 지금 패턴이 있는 건데 이거를 국고채 10년짜리로 지금 읽을 수 있어요. 국고채 10년짜리 근데 인플레이션을 보호해준 10년짜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국고채보다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10년짜리 그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물가 연동 채권이라고 지금 그러니까 10년짜리 팁스를 그 차트를 준비를 해주셨는데 네. 물가 연동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10년물에 물가 상승률을 반영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름은 Treasury Inflation Protected 네, Security인데 네. 이게 국고채 지금 10년짜리가 한 0.94, 0.93을 네. 되고 있는데 이 국고채는 마이너스예요. 거기다가 왜냐면 이 0.94에 인플레이션 레이션 한 뭐 1점 몇 프로잖아요. 네. 그걸 마이너시키면 항상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걸 또 인플레이션 더하면 브레이크 이븐 레이션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인플레이션 레이트를 그냥 매주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네, 어떻게 네. 되나. 근데 지금 똑같이 지금 A, B, C, D, E 4차 파도에서 일어나는 잘 아시죠? 4차 파도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올라가는 부분에 그 마지막 패턴이 네. 그 4차 파도인데 그 트라이앵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책에서 이 4차 파도, 베리어 트라이앵글 똑같잖아요. 생겼잖아요. 여기서. 네. 이걸 딱 벗겨 왔어요. 네, 네. 진짜 트라이앵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갑자기 물가가 좀 올라간 다음에 지금 큰 내로는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아시나요? 네. 디플레이션. 물가가 하락하는. 네. 물가가 네. 하락하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출이 없으니까 그쵸. 물가도 하락하고 그쵸. 기업들이 이제 자기 투자를 줄이겠죠. 자기 내놓은 프로덕트를 생산을? 이제, 네. 생산을 좀 이제 내리면 이익에 지장도 되고 재무제표 네. 지장되니까 또 그렇게 되면 실업자도 생기고 그쵸. 또 그러니까 금리도 감소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안 좋은 이슈가 있죠. 네네. 인플레이션도 안 좋지만 디플레이션도 안 좋은데 이 패턴은 지금 잠깐 물가 올라간 다음에 큰 하락이 오지 않을까. 네네. 그래서 혹시나 이 디플레이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저도 잘 혼돈이 돼요. 지금 돈을 엄청 풀었는데 풀었으면 달러의 가치를 떨어지게 하잖아. 맞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또 디플레이션이다. 진짜 사람들이 돈이 없어. 미국 사람들은 지금 돈이 너무 없어요. 특별히 저소득 분들은 진짜 텍사스가 어느 쪽에 그 라인을 봤는데 그 네.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얻으려고 네. 그걸 뭐라 그러지 좀 너무너무 이게 네, 돈을 네, 못 네. 버니까 요새 네. 그런 진짜 주차장 거지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그 정부에서 주는 공짜 네, 네. 그 뭐 무료 배급 네네 그런 거 진짜 그렇게 심해요 상황이 그래서 이제 2021년 넘어가면 네. 뭐 정부 지원금을 떠나서 진짜 사람들이 이제 지출을 못하니까 이런 디플레이션 상태 오나 네, 네. 그걸 한번 찍어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염려되는 이슈고 그 다음에는 머니 스플라이죠 뭐 네. 이게 이건 또 인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 달러마다 40센트를 인쇄했어요. 그러니까 40%. 8개 만에 40%. 이게 3.5 trillion에서 지금 네. 5.5 trillion을 가서 trillion이 한 3천조 달러에서 네. 5.5백조 달러.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말이 되나? 3월 달부터 이렇게 크게 지금 서플라이가 일어났는데 네. 항상 돈 서플라이가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데 그래서 지금 잠깐 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이야. 저도 되게 혼났는데 이렇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은 진짜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어. 아무 그렇죠. 진짜 유명한 전문가들도 경제 전문가들도 이거 예측하기 좀 네. 힘든데. 네. 지금 일단 이 통화 발행량이 올 3월부터 들어서 지금 8개월 동안 40%나 지금 달러 발행이 늘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죠.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돈을 많이 푸는 건 인플레이션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아까 이제 국채 수익률과 관련해서는 잠시 인플레이션이 더 갔다가 결국에는 또 디플레이션으로 꺾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 지금 네.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패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염려되는 것은 네. 옛날에 2014년 그때는 버냉키가 페드 체어맨이었죠. 그렇죠. 버냉키 분이 갑자기 돈을 풀었는데 아 이거 너무 많이 푸는 것 같다. 이제 좀 테이퍼해야겠다. 좀 네, 줄여들겠다. 네, 네. 그래서 국고채 그 수익률이 1.5% 그냥 바로 뛰었어요. 그래서 너무 또 버냉키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 네. 알겠다 알겠어. 계속 좀 천천히 풀을게. 다시 리버스 했거든요. 네, 네. 이제 지금까지 페드는 조롬 파우가 정부가 내놓는 채권을 다 매입했는데 네. 이제는 이건 JP 모건에서 나온 리포트거든요. 네. 천천히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페드 서플라이는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지금 네. 여기 페드 퍼처스거든요. 매입하는 네. 게 반으로 줄어든대요. 2020년에 이거 봐요. 뭐 the first quarter, second quarter, third quarter, fourth 네, quarter 2020 네. 다 대충 반이고 아니면 좀 더 한 60% 70%가 감소되잖아요. 이게 또 문제가 될까? 이게 또 하나의 테이퍼 텐트럼이 2021년에 오지 않을까? 재정 지출 없이 만약 재정 지출이 더 있다면 좀 더 심해겠죠 이슈가. 그래서 이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네. 이것도 되게 하나의 걱정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 시장이 내려오면 무슨 이유로 내려올까? 인플레이션이야, 디플레이션이야, 네.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이제 뭐 사람들이 백신이 나오면 내년에 모든 게 너무 잘 될 거다. 아니에요. 백신이 나오면 페드가 돈 푼 걸 어떡할까요? 다시 더 안 풀겠죠? 그렇죠. 왜냐면 계속 이렇게 놓으면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너무.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 캐치22예요. 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제 백신만 나오면 이 경제는 끝없이 올라갈 네네. 거다 그러는데 지금 엘리엇 파동이나 모든 거는 조심해라 그런 사인이 나오고 그리고 항상 거품에 터지기 전에 행동은 이런 행동이에요. 계속 모든 게 다 잘 유지되고 모든 뉴스가 하여튼 bad news는 ignore하고 네네. 무시하고 네. good news는 계속 네네. up하고 과하게 낙관적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영어로 blow off top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계속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게 또 하나의 염려되는 이슈가 아닐까. 그리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것도 이거는 Morgan Stanley 리포트죠. 네. 이거는 G4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주방랜들 Bank of England, Bank of Japan, Federal Reserve, 그리고 ECB. 얘네들이 지금 2년 만에 16.5 trillion dollars. 그러니까 이게 1,600만 조 달러에 30만 조 달러를 2년 안에 넘어갔어요.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다가 2년 네네. 안에 두 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지금 얼마나 높아졌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센트럴 뱅크 이렇게 돈을 많이 이렇게 채권들을 많이 샀는데 이게 네. 얼만큼 언제 풀어지고 이 아무도 몰라. 이거는 겪어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겪어본 중앙은행 네. 분들이 없어가지고 이 많은 돈이 있다가 어떻게 끝날까? 그래서 이것도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이렇게 센트럴 뱅크들 밸런스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큰 염려되는 이슈가 아닐까? 센트럴 뱅크들이 4개 제일 큰 센트럴 뱅크들이 이 많은 돈을 전체를 두 배로 지금 갖고 있는데 네네. 이 밸런스 시트 어떻게 지금 청산이 될까 이따가 그것도 하나의 이슈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피죠. 네. 코스피는 아직도 제 엘리엇 파동에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세요. 코스피 항상 내가 말했지만 트라이앵글이 있으면 마지막 파동에 동인 파동을 말이죠. 그렇죠. 봐요. 트라이앵글 있는데 네. 339까지 마지막 파동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하락이 했어요. 196. 그죠? 이제 데일리 카운트를 봐요. 데일리 차트도 지금 트라이앵글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쪽 분. 네. 여기. 트라이앵글 한 부분. 이것처럼 똑같이 가지 않을까요? 먼틀리 차트랑. 그래서 저는 지금 사인이 나고 있어요. 트라이앵글 한 파동 남았고 이제 내려온다. 아까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에서 조금 좀 비슷한 패턴이잖아요. 네, 네. 지금 이런 패턴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S&P도 지금 트라이앵글 들어가 있고 네. 다우존스 트라이앵글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bearish divergence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그려져 있어요. 시장 가격은 올라가는데 RSI는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네, 네. 이거는 타이밍 투어는 아니지만 네.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있지만 어느 날 이게 같이 만나요. 그래서 이게 뭐 지금일지 모르지만 네, 네. 제가 추측하면 12월 말까지는 좀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2021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네, 네. 이제 많은 이슈가 생겨서 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냐, 뭐 테이퍼 텐트럼이나 그런 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거는 iShares, 미국에서 한국 주식에서 관심 있으면 이 ETF를 사는 건데 저번 주에도 보여줬지만 지금 보세요. 지금 리딩이 84.21이에요. 네. 80을 넘으면 뭐죠? Excessive optimism. 뭐죠? 되게 과한 낙관. 과한 낙관. 네. 그리고 과한 비관. 과한 낙관이 있으면 뭐라고 그랬죠? 항상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지금 되게 과한 낙관을 보고 있어요. 이거는 contrary indicator. 이렇게 되면 아, 나는 이제 거꾸로 봐야겠다. 그러니까 Cbo put to call ratio도 네. 너무 사람들이 콜만 많이 사면 풋을 사야겠다. 그래야지 항상 그런 사인이 오면 조심을 해야 돼요. 네네. 그런 사인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지금 아주 지금 낙관이 너무 네네. 심해서 너무 심하면 내가 반대로 베팅해야 되지 않나. 이것도 또 하나의 sentiment measure, 감정. 네. 그래서 감정은 지금 되게 여기서는 이렇게 좋지만 시장에 이렇게 앞을 보면 되게 안 좋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빨간 선이 과도하게 좀 낙관적으로 보는 이 80선이고 네. 이 아래 녹색이 네. 좀 비관적으로 보는 20선인데 이 사이에서 사실 움직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지금 84.21이라는 네. 거죠. 네, 여기 그때도 여기 이렇게 되게 낙관인데 시장은 내려갔고 네, 네. 좀 더 내려가고 근데 이게 타이밍 톤은 또 아니에요. 하여튼 근데 좀 염려를 하는 거죠. 지금 네, 감정이 네. 너무 이러니까 나는 거꾸로 배팅을 해야 되지 않나. 네, 네. 지금 그런 상황이 와가지고 근데 이거는 코스피가 아니라 미국에서 젤루 사우스 코리아 돼서 대한민국 돼서 투자하려면 ETF예요. 네. EWY라고 지금 이걸 리딩했는데 이 감정 돼서 리딩했는데 네, 네. 아주 이렇게 낙관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네, 이런 좀 감정적인 부분들도 함께 좀 짚어주셨고 요 앞에서는 이제 이 코스피 200의 차트와 또 RSI 지표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주가는 계속 높아가고 있지만 RSI 지표는 또 하락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점이 앞으로의 또 꺾일 가능성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부분 한번 짚어드렸고 또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연준의 테이퍼링이죠. 2014년 벤 버냉키 의장 시절에 양적 완화를 크게 하다가 그 양적 완화를 줄였을 때 양적 완화를 줄이는 걸 테이퍼링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제 시장에는 좀 발작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죠. 긴축 발작이 일어나서 그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 또 연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양적 완화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양적 완화를 했다가 그 사들이는 거를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함께 엿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설명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우리 핫한 암호화폐 시장을 얘기 안 하면 안 되겠죠? 네. 궁금한 펀드, 되게 네. 리스펙트 주는 펀드인데 이 펀드도 나 비트코인에 관심 엄청 많다. 5천억 정도 사겠다. 근데 내가 우리가 직접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레이스케어 펀드로 사겠다. 아직도 미국은 ETF 펀드라는 비트코인은 없어요. 그레이스케어는 네. 신탁 자금 펀드예요. 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는 제일 큰 크립토커런시 펀드인데 이제 비트코인이 뭘 가지고 있나 지금 붙여드릴게요. 네. 이게 비트코인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얘네들이 지금 한 10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비트코인. 지금 제일 꼭대기에서는 비트코인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가지고 있고 라이트코인도 가지고 있고 뭐 많은 저의 시청자들이 XRP 좋아하니까 XRP도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예. 근데 얘네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레이스케어 그거를 사겠다. 그러니까 구근하임이 직접 매입하지 않고
얘네들 걸 사겠다. 그래서 아, SEC한테 네. 허가해달라. 아. 왜냐면 지금 ETF는 허가가 안 돼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비트코인 트러스트는 살 수가 있어. 그 대신 아. accredited investor이 돼요. 네, 네. 뭐냐면 나는 1년에 2억 연봉이 있고 내 자산은 10억이 넘다. 그래야지만 이 Grayscale 빅을 살 수 있고 아. 이거는 이 Grayscale을 살려고 그러면 네. 샀다 팔다 못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12개월 네. 동안 호딩을 해야지만 좀 팔 수 있거든요. 아. 이제는 6개월로 줄어들었어요. 만약 사면 이건 네. 기본 6개월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근데 미국에서는 10조 달러를 넘고 네,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구금한 펀드가 되게 리스펙 받는 펀드예요. 이 펀드 매니저도 되게 네, 네. 머리가 좋고 근데 이거는 또 하나의 신뢰가 되는 거예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암호화폐는 안 건든다. 나는 너무 이렇게 아직도 도박을 생각한다. 근데 네. 그거를 많이 좀 회복해 주려고 내가 이걸 가져오는 거야. 나도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 뭐 암호화폐가 나를 고용해가지고 내가 암호화폐 대상 전해 얘기가 아니라 암호화폐 네. 전문가도 아니라 나는 네. 패턴 있는 전문가입니다. 네. 패턴은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 너무 잘 될 거라고 지금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리플 네. 모든 분들이 리플 한번 해달라 리플 한번 해달라 그러는데 예. 리플은 그때 여기서 내가 이게 3차고 조금만 3차고 4차인 줄 알았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이 조정이 너무 커가지고 다시 한번 사이클을 바꿔봤는데 제 생각은 이게 제일 맞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 74전 한 며칠 전에 13 고가치고 여기 지금 머물고 있잖아요. 여기서 조금 더 조정이 와야 돼. 왜냐면 이게 딱 이렇게 보면 이 조정이 이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조정은 딱 이렇게 A, B, C가 보여야 되는데 지금 A는 보고 B는 보이는데 지금 C는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 1차, 2차가 끝났고 그 안에 프랙틀 조금만 1차, 2차가 아닐까? 그리고 만약 리퍼를 사시려면 여기서 뭐 곧바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57전, 54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지금 모든 암호화폐는 지금 이렇게 지금 조정 안에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지금 좀 답답해 하거든요. 지금 비트코인도 한 19,000, 뭐 200, 300, 400 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가지고 네. 이거 언제 지금 진행되나 그러는데 리플도 지금 보니까 아직 이렇게 딱 패턴을 볼 때는 right look, 엘리오 파동 분석으로 right look가 좀 있어야 돼. 그것도 하나의 법칙이거든요. 이 카운트는 좋지만 이 패턴에 대해서 딱 그렇게 딱 정지되는 패턴에 딱 알맞는 패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안 이루어져가지고 이게 그 여기에 큰 1은 이루어졌지만 이게 작은 1, 2 프랙토 카운트는 아직 네. 좀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줘 내린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을 보면 네. 비트코인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가격은 아까 볼 때 한 19,450에 19,500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결론이 이거예요. 여기서 만약 밑으로 안 가고 뚫다. 그러면 1차 핑크, 잘 보세요. 1차 핑크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만약 여기서 그냥 지속적으로 올라가지고 19,723을 뚫으면요. 네. 그러면 이 1차 핑크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더 큰 조정이 오겠죠. 네. 근데 만약 여기서 진짜 조정이 여기서 와가지고 한 17,790불, 아니면 17,500까지 간다. 사실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여기서 내려가면. 내려가면 2차가 끝나니까 3차 핑크가 생겼죠. 그래서 만약 사실은 비트코인을 좀 더 많이 올라게 생각한 사람들은 네. 하락을 바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만약 여기서 올라간다면 큰 2차로 조정이 와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롱텀은 그냥 buy the dip이에요. 하여튼 내려가면 좀 더 사고, 내려가면 좀 더 사고. 근데 만약 제 팔로워들은 트레이더들이거든요. 갔다 매입하고 매수하고 그러는 사람이라 여기서 만약 보려면 지금 딱 옵션이 다 두 개예요. 만약 여기서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면 1차 핑크는 거기서 끝나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계속 지속적으로 내려가면 네. 2차 핑크가 끝나서 훨씬 더 있다가 상승을 더 빨리 할 수 있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근데 모든 큰 전망은 네. 이제 여기서 끝에서는 5차 오렌지 파동이 이어지니까 지금 단계는 뭐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 끝에서는 다 올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 전망은 무지 좋습니다. 네, 오늘도 그 엘리엇 파동 분석으로 리플과 또 이렇게 비트코인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앞서 이제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좀 전망이 밝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부분은 또 구겐하임에서 자산의 10% 정도였습니다. 아까 이제 나왔던 내용이 자산의 10% 정도를 그레이스케일을 통한 이 암호화폐 ETF에 좀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짚어드렸고요. 자, 지금 또 파동 분석을 통해서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 두 가지 옵션이 있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할 전망 쪽이 더 밝다. 그러니까 하락했을 때마다 매수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겠다라는 부분들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야기 있을까요? 마지막 이야기인데 네.
제 차트가 좀 인기가 있어 많아가지고 네. 제 사칭 사이트가 되게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막 카카오방이나 네. 그래서 그걸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는 네. 딱 서울경제 통해서 한 네. 그 채팅방만 지금 운영 저기 내가 거기서 코멘트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좀 염려해서 좀 구체적으로. 네, 맞습니다. 아, 요즘에 사실 또 이 암호화폐 시장 열풍과 함께 또 엘리엇 파동 분석에 이제 관심 많이 가지시는 그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서울경제TV의 브라이언 김 전문위원의 이 오픈 채팅방을 사칭하는 방들이 좀 많이들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해주셔야겠고. 그래. 계속 봐주시는 분들은 네. 아마도 알겠지만 네. 그렇게 유창한 한국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여러분께서 구별을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전해드렸던 내용은 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서 브라이언 김 위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슈와 종목을 함께 살펴보는 김민수의 사셨나요 시간입니다. 펠리즈 투자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계속해서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고 있죠. 코스피 신고가 경신하고 코스닥도 900선을 넘어섰습니다. 환율이 하향 안정화가 되면서 원화 강세 흐름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오르는 시장에 또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시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볼까요? 네, 그게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르면 오르는 대로 즐기면 될 것을 왜 불안감을 가지시는지에 대해서 잘 솔직히 좀 그렇고요. 보통 저희 사람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올라오는데 이만큼 올라왔으니까 이만큼 올라온 거에 대해서 당위성을 찾아야 되고 그에 대해서 뭔가 어떤 부정하려는 현상. 그래서 그의 배경에는 내 계좌가 그만큼 못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여기까지 올라온 지수에 대해서 난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심리적인 기저효과도 같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가 뭐 심리학자 같죠? 네, 프로파일러도 아니고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시장을 너무 반대쪽으로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는 흐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략을 짜는 게 더 맞지 않나. 특히 내 계좌가 그만큼 못 갔다고 하더라도 조금 기다리면, 특히 기다린다는 전제가 그런 거겠죠. 종목을 어떤 뭐 테마주나 아니면 올해 많이 올라와서 잠깐 조정을 받는데 거기 들어가서 다시 오를 것이다 라고 기대하거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특히 기업들의 펀드멘탈 충분히 되고 뭐 어떤 코로나19 때도 그래도 선방했다. 그런데 내년 가면 실적이 괜찮을 거다 라고 하는 회복세 무게를 맞추면서 싸다라는 논리가 맞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환매가 나오면 적어도 샀던 거 가격 이상은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조급함과 경계심이 오히려 계좌를 불안하게 만들고 심리를 더 흔들게 만들다 보니까 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염두하시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가장 지금 시세나 어떤 시장의 큰 변화는 달러화에 있다고 몇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이제 오늘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91.1인가요? 예, 그래서 92대에서 점점 멀어가기 시작하는데 엘리엇 파동 이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달러화를 보는 입장 쪽에서는 내년 가게 되면 80대 그리고 또 저 70대 같은 경우도 98년도 같은 경우는 70대까지 들어온다 보니까 그 흐름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그러면 지금은 이제 본격적인 달러화 약세에 대한 서막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준비하는 게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한 축은 외국인들입니다. 외국인들 신흥국 자금펀드 물론 한국에 대해서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산다라고 보여지는 입장이 한국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신흥국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브라질부터 인도, 대만 모두 다 지금 10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들 매수세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들이다 보니까 이런 신흥국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들이다라는 쪽에 대한 외국인들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들인데 그러면 국내 쪽도 만만치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국내 쪽도 유동성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예탁급 동향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62조 원대까지 저희가 보통 제가 증권회사 재직 시절에 나왔던 예탁금 최고치가 30조 원대 부근이었는데
그보다 2배 이상 늘어났던 예탁금 추이를 보게 되면 그만큼 조정이 오게 되면 사려고 하는 세력 어떤 매수 심리도 상당히 강하다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두 가지 흐름만 본다고 했을 때 내수에 대한 유동성 그리고 또 글로벌 유동성 모두 다 맞춰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가 신고가가 나오는 부분들이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일단 코스피 지수만 보게 되면은 한 2700선 정도는 그래도 저희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고 장기 흐름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연봉을 볼 경우가 가끔 있는데 연봉의 최상단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떻게 보면 단기 이격이 좀 과열될 수 있을 만한 흐름들 쪽으로는 들어온 게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하락이야라고 생각하기는 힘들 상황인 것 같고요. 항상 기술적인 분석, 엘리엇 파동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동성입니다. 그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에 따라서 어떤 유동성의 변화가 계속 이어졌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더 돌파는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시장이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더 가는 흐름들보다는 약간 이제 멈칫하면서 박스권 흐름들이나 조정권의 패턴을 약간 보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그 빈자리는 계속 또 다른 종목이나 섹터 쪽으로 강화되겠죠. 이런 쪽에 대한 변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다음 타자가 코스닥인데 코스닥이 이제 930, 950이 또 장기적인 흐름들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코스닥은 특성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내 종목이 가는 분위기보다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코스닥은 바이오주가 올라가야 되겠죠. 시가총액 9분들로 봤을 때. 근데 바이오주가 올라가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간다고 또 그 섹터에 들어가지 않는 내 종목은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와 같이 연결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 내 섹터와 같이 함께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수단매가 충분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혹시나 1월 효과죠. 이렇게 강한 시장에서 1월 효과까지 기대한다는 것은 또 안 맞을 수는 있는데 하지만 1월 효과의 주역은 항상 중소형주였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중소형주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은 충분하다는 관점 쪽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겠지만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지금 상황에서 사셨나요라고 말씀드렸을 때 답을 드릴 수 있는 흐름은 코로나 피해 섹터입니다. 특히 여행이나 항공 쪽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쪽은 배제하시고요. 오히려 어떤 화장품이나 유통, 면세점도 포함이 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유통 쪽의 백화점들, 특히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몇 차례 말씀드렸죠. 괜찮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리고 또 섬유, 의류, 패션 이쪽 쪽 같은 경우도 어제 물론 뭐 더 네이처홀딩스인가 이 종목은 세무 조사 때문에 또 충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영업무역이나 필라홀딩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다시 주가에 대한 흐름들은 회복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들이고요. 더 중요한 섹터는 포트폴리오의 이 종목은 이 관련된 섹터는 한 종목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 건자재 쪽입니다. 이쪽은 내년을 바라봤을 때 지금 그렇게 크게 많이 안 올랐고 미분양 관련된 얘기하면서 강조를 드렸다시피 건설 건자재 쪽은 내년에 정부의 정책의 변화와 함께 미분양 추이만 본다고 하더라도 공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추이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지금 PER이나 PBR 같은 데도 싼 게 널려 있는 상황 쪽에서 이런 종목들 사게 놓게 되면은 오히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쪽에서 특히 중소형 건설사 거의 뭐 그냥 대폭 할인 박앤세일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이런 거 오히려 연말 쇼핑을 즐길 때 주식 쇼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꼭 관심 가지시면서 내년을 준비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내년장까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직 가시면 안 되고요. 자, 지금 네. 넘치는 유동성 속에서 일단 코스닥 시장 추가 상승 시도가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해주셨고 또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또 유통주 안에서 백화점주, 섬유, 의류, 또 건설, 건자재 섹터에 대한 관심까지 이야기해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어제 현대차 주가가 19만 원이 넘었습니다. EGMP 공개가 크게 호재로 좀 작용한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 민수 대표님께서는 그동안 현대차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셨잖아요. 과연 내년 도 우리 현대 기아차 타고 좀 달려볼 수 있을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결론적으로 아직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목표가가 있다 보니까 계속 가겠죠. 예, 조만간 조만간이 아니고 세 자리 숫자 때 수익률을 넘어가면서 기대는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현대차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일단
왜 어제 갑자기 올라왔느냐라는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시가총액 상위 안에서도 순환매가 돌아간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하게 되면 수혜라는 부분들이죠. 피해에서 반대로 수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게다가 또 어제 발표했던 EGMP 이쪽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플랫폼과 관련된 흐름을 말씀드렸을 때 이거를 잘 안착을 시켜서 이제 차종을 다양하게 바꾸기 시작하게 되면 나는 SUV가 좋아, 나는 소형차가 좋아 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기차에 그리고 또 친환경차의 기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를 지금 바라볼 때 주목해야 될 하나 흐름은 일단 글로벌 내수 쪽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예, 글로벌 판매 쪽으로 봤을 때 그동안 가장 부진했던 쪽이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유럽은 선전하고 있고요. 미국도 SUV 중심으로 회복하는데 관건은 중국입니다. 아마 현대차가 중국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성과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솔직히 더 가야 됩니다. 중국에서 성과가 나오는 부분에 따라서 중국도 이제 과거에 현대차가 초기에 어떤 성과 나왔던 부분들 이후에 사드 배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이 주춤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현대차의 위상도 바뀌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내년에 130% 늘어서 6조 7천억 대까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덜컥 사는 것보다 조금 시장의 단기 부담 때문에 흔들릴 때 또 계속 매수 기회는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목표가는 계속 똑같습니다. 지난번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22만 원이 1차 목표가고요. 다음 목표가 25만 원대 설정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부품류가 계속 움직일 가능성은 높은데 그중에서 최근에 말씀드린 건 만도였죠. 그럴 만도 하지라고 하면서 강조드렸던 친환경 부품의 대표주자가 만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나오면서 LG전자도 내년에 전장 부품 쪽에 실적이 생각보다 나올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종목 쪽에서 한국 단자라고 하는 커넥티드카 쪽의 강자죠. 모듈 쪽의 강자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분위기도 한번쯤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인터넷과 플랫폼 업종들이 좀 기대감에 올라왔다며 내년부터는 이 업종 안에서 실적 장사가 펼쳐질 거라는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또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인터넷 기업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봐야 되겠죠. 과거에 인터넷 기업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솔직히 받는 어떤 수익 모델이 광고 쪽이었습니다. 광고가 가장 크고 어떤 수수료, 중개하는 수수료 쪽이었는데 이쪽에서 변화가 나오면서 적극적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확장세가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쪽에서 다 얘기하는 컨텐츠나 그리고 클라우드, 이커머스, 모빌리티, 핀테크 지금까지는 원고를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서 이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단 좀 네이버와 카카오를 바라볼 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네이버는 약간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동향이 쇼핑 쪽을 좀 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크고 카카오는 금융 쪽에 대한 우위가 있고 이를 더 계속 생태계를 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쪽만 보는 게 아니죠. 다양합니다. 여기서 이제 돈 되는 쪽은 플랫폼 입장이다 보니까 다 하겠다. 다 붙여와서 우리 곁가제를 만들어가겠다라는 입장들인데 거기서 또 하나 눈여겨볼 수 있는 게 최근에 중국에서 동향을 보게 되면 상당히 위상을 떨치고 있는 부분들이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즉 되게 쉽게 말씀드리면 유명 스타가 앵커님처럼 어떤 인플루언서가 어떤 이 제품은 내가 써봤더니 좋습니다 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팔로워들 그리고 또 참여하고 있는 채팅창에서 나도 사주세요 내 거 이러면서 쭉 올라오고 해야 되면 그게 구매로 이어지는 이런 쪽이 지금 왕웅이라고 하죠. 중국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또 하나의 쇼핑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데 네이버도 이런 쪽을 또 강화시킬 가능성도 높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그쪽에 대한 동향을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떤 특별한 트렌드가 이쪽에 맞춰지지 않는 관점 쪽에서 제가 뭐라고 관련주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또 하나 한쪽은 웹툰이죠. 웹툰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종목을 찾게 되면 최근에 수급과 그리고 결제, 전자결제 관련된 쪽에서 그나마 싸다라고 생각되는 쪽이 KG 모빌리언스 같고요.
이쪽은 다른 결제주보다 아직까지 뭐 휴대폰 결제에 대한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말씀드리게 되면 휴대폰 결제 쪽에서 강점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휴대폰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강점도 될 수 있다는 점들 생각해보게 되면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다 웹툰이 커갈수록 또 하나 강자가 될 수 있는 쪽은 DNC 미디어죠. 주가도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때 어떤 언택트 쪽의 대표주자로 한 축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어떤 거품이 좀 빠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가격대가 아닐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플랫폼 업종 그리고 주목해볼 종목들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펠리즈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